정상적인 개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투표지가 한 장씩 스캔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섞여 있는 투표지에서 한 후보의 표만 계속 나올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계속 스캔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장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분류기를 거쳐 후보별로 나뉜 투표지가 개표 사무원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한 장씩 손으로 넘기며 잘못 분류된 것은 없는지 재확인합니다. 정규용지 중량인 평량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남았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을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 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권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 줄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 여기 뭐 점이 찍힌다든가 뭐 티가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되는데.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제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하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쇄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궤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춧잎 투표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일련 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 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